네가 내 집에서 나가주는 수밖에 없어. 네?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내 집에서 좀 나가달라고. 재혼을 하든 뭘 하든 내 눈앞에서 사라져달라고.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니? 어머니. 아니,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엄마. 지난 5년간 널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숫덩이처럼 시커매진 거. 넌 짐작이 안 가니? 아들을 가슴에 묻고 잊고 애쓰려고 사는 이 애미 마음. 네가 아니? 네가 세준이 그림자 안고 이 집에 뭉개고 있는 한 나한테 매일매일이 지옥이야.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아들 보낸 그날을 단 하루라도 잊고 산 적이 있는 줄 아니? 내일이면 나아지겠지. 내일이면 나아지겠지. 그렇게 살면서 보태온 게 5년이야.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거니? 난 정말이지 이제 그만하고 싶다. 네가 내 눈앞에서만 안 보이면 그나마 숨이라도 쉴 것 같아. 오갈 데 없는 너 차마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서 재혼이라도 시켜서 내보내려고 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? 알아들었으면 그만 나가봐라. 그리고 너도 생각해봐라. 너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. 꿀먹은 버거니 마냥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어서 당장 나가래도! 너도 그냥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나가봐, 어서! 알았어. 아이고. 아유. 맨날 혼자서 웃고만 있고 그렇게 웃지 좀 말고 나 좀 도와줘. 나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다고. 나 어떻게 해야 돼? 오빠가 좀 도와주라. 난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. 하긴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나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세준이 생각하면 그래도 순영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순영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. 너무하긴 뭐가 너무한데요? 순영이가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신도 순영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의지하고 살았잖아. 그런데 어제 오늘 갑자기 힘들어진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순영이 보기가 그렇게 힘든 건데? 당신은 사람 말을 도대체 어디로 들은 거예요? 갑자기가 아니고 그동안 쭉 힘이 들었었는데 참았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갑자기 왜 참을 수가 없게 된 거냐고. 당신 내 남편 맞아요?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고 위로는 못 해준 망정 상처에 속옷 뿌리는 거야 뭐야? 아 그게 아니라 이상해서 그렇지. 아 순영이도 분명히 재혼 생각 없다고 밝혔는데 굳이 순영이 외숙모 찾아가서 재혼자리 알아본 것도 그렇고.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요. 내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순영이 외숙모가 먼저 찾아와서 남편도 없는 며느리 언제까지 끼고 살 거냐고 따져 묻길래 내가 그거 대답해 주러 간 거야. 그럼 내가 죽어도 순영이 재혼 못 시킨다고 버텨야 되는 게 맞아요?
아니 그거는 아니지만. 당신 여기서 말 조금 더 보태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. 안 그래도 아주 머리가 터져 죽겠으니까. 그리고 순영이가 안 나간다고 버텨도 우리가 어른 입장에서 나가라고 떠미는 게 맞지. 그럼 평생 끼우고 사는 게 맞아? 그래 그거는 그렇지만. 엄마. 아니 쟤는 이밤중에 잠 안 자고 왜 엄마를 찾는 거야? 아주 자식이 아니라 웬수라더니. 아이고 저 웬수. 진짜로 순영이 내보낼 거야? 그럼 어떡하니? 간이 쪼마쪼마 살 수가 없는데. 아까 낮에처럼 그런 일 생기면은 아이고 또 그 시행쇼를 해? 그럼 딸기는? 딸기는 어떡하려고? 두고 가라고 해야지. 재혼시켜 내보내는 마당에 애까지 딸려보낼 순 없잖아. 순영이가 키워주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우리 욕심만 채울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. 난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어. 그럼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니? 너 그 남자 꼭 찾고 싶다며. 좌우간에 내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다. 살 수가. 엄마 지금 나 원망하는 거야? 그럼 원망하지 않아? 당장 순영이 없으면은 살림은 누가 하고 딸기는 어떡하고 얼마나 불편한데 이거 사. 미안해.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엄마한테 순영이보다 훨씬 살림 잘하는 도우미 붙여줄게.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너나 잘 살아. 엄마 소원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. 엄마. 나 엄마밖에 없어. 아이고, 웬수 웬수. 아이고, 정말. 어머니, 아침도 안 드셨는데 뭐라도 드셔야죠. 생각 없어. 어머님이 저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시는지 몰랐어요. 근데요, 어머님이 그러셔도 전 나갈 수가 없어요. 나갈 데도 없고요. 너 그러지 말고 재혼하라니까. 피차 서로 얼굴 보고 사는 거 괴로운데. 아니 뭐하러 그런 고집을 피워? 제가 더 잘할게요. 앞으로 제가 어머님 더 많이 웃게 만들어 드릴게요. 그러니까 나가라는 말도 재혼하라는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. 부탁드려요 어머니. 너 고래 힘줄 삶아 먹었니? 아니 웬 고집이 그렇게 세? 응? 나중에 시장하시면 저 부르세요. 순영이가 뭐래? 아주 이 시애미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넌 지저라야. 그러지 말고 엄마가 한미천 떼지고 내보내는 건 어때? 미쳤니?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한미천을 떼줘? 아니 그나저나 이 사람은 맞선을 주선한다고 그러더니 왜 연락이 없어 그래? 주련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? 어제 늦게까지 일하더니 내려오는구나. 넌 밤에 뭐 했길래 얼굴이 그래? 나 전시회 준비하잖아요. 전시회? 같이 조각하는 선배들이랑 전시하기로 했어요. 아, 열흘도 안 남았는데 작품이 안 돼서 미치겠어. 작품 안 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는 편한 마음으로 해. 아, 할머니, 누가 뭐라고 해서 그래요? 그냥 내가 스스로 괴로워서 그런 거지. 너, 미술하는 거 허락할 때 아빠랑 약속한 거 잊었어? 아, 그거? 절대 미술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기로 한 거? 걱정 마세요. 난 절대 불행 같은 거 안 키우니까. 아유 그럼 그래야지.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불행해지면 안 되지. 아유 그나저나 그냥 주명이가 없으니까 이 큰 집에 그냥 썰렁하고 내가 적막해서 죽겠다. 오빠가 좀 시끄럽긴 하죠. 그래도 주명이가 있어야 시끄럽게 사람 사는 거겠지. 아범 참 나 어제 그 집에 갔다 왔어. 그 주명이 구해준 아가씨. 그러셨어요? 아주 참하고 이쁜 아가씨더라. 예의도 바르고. 주명이 출장 갔다 오면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한다고 그랬어. 잘하셨어요.
내 새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 그런지 어떻게 남 같지가 않고 참 살갑더라.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가 싶기도 하고, 하필이면 어떻게 그 시각에 그 아가씨가 거길 가서 우리 주명이를 만났을까 생각할수록 아주 신통해요. 예쁘고. 주명이 들어오면 자리하면 만들죠. 나도 궁금하긴 해요. 보통 여자들은 피투성이로 된 사람 보면 무서워서 도망부터 가는데, 대체 얼마나 강심장이길래 자기 옷까지 벗어서 옷빨 도와줬는지. 아빠는 안 궁금해요? 밥이나 먹어. 난 가끔 내가 이 집 식구인지 헷갈린다니까. 왜 그런 말을 해? 그렇잖아요.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하고, 내가 전시해야 한다고 해도 하나보다 그러고 말고. 누가 하나보다 그러고 말어. 제일 먼저 우리가 달려가서 축하해주고 그럴 건데. 아범 그럴 거지? 시간 봐서요. 이럴 줄 알았어 진짜. 농담이야 임마. 됐어요. 어차피 아빠 말고 다른 스폰서 구했으니까 신경 끄세요. 지가 무슨 스폰을 구해. 왜 숨어? 그래 나다. 너 뭐하니? 왜요? 왜 숨어 오세요? 내가 우리 미장원 건물 주인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순영아. 그 집 발사계 같은 건물 하나 있다고 툭하면 나가라 마라. 하신 내가 오늘은 결판을 낼 거니까 네가 와서 좀 도와주라. 내가 아주 머리를 죄다 꽉 쥐어 뜯든지. 왜 그러세요? 말로 해결하지. 알았어요. 제가 갈게요. 얘, 너 올 때 제대로 차려입고 와라. 괜히 후주근하게 입고 나타나면은 그쪽에서 우리 무시할지 몰라. 이런 자리일수록 보란듯이 차려입고 나가줘야 기싸움에서 먹고 들어간단 말이야. 알았지? 알았어요. 금방 갈게요.